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이영철 작가님의 소설집 성불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 애가 불망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자이신 이영철 작가님은 한때 영화계 관련 일을 하셨으며 현재 한국소설가협회 부이사장, 한국문인협회 이사이시며 청어출판사 대표님이신데요. 제38회 한국소설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애가 불망 지연이 이영철 1.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서며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어 4층을 보았다. 역시 불이 꺼져 있다. 발길이 닿는 대로 며칠 동안 끝없이 방황한 탓인지 다리가 몹시 아팠다. 오늘은 비에 흠뻑 젖어 연신 재채기도 나왔다. 추웠다. 몸이 심하게 떨려왔다. 몇 시간을 걸었다. 우산도 없이. 바람에 휩쓸려 다니는 비닐봉지처럼 젖은 구두가 퉁퉁 부른 발을 어찌나 옥죄는지 차라리 벗어던지고 싶었다. 뒤꿈치가 벗겨졌는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몹시 쓰려 고통스러웠다. 쩔뚝이며 노란 은행잎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보도블록을 지나 삼동 아파트 입구로 들어섰다.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만고만한 한 무리의 꼬맹이들이 오리대처럼 떠들어대며 걷어올린 그물에서 물고기가 쏟아지듯 우르르 튕겨져 나왔다. 저 좁은 공간에 어떻게 저 많은 아이들이 탔을까. 어림잡아 보아도 20여 명은 되어 보였다. 생일 잔치라도 한 것일까. 아이들은 가볍고 투명한 웃음을 깔아다 날리며 뛰어갔다. 아이들을 돌아보는 새 벌써 닫히고 있는 엘리베이터 문의 안전바를 팔꿈치로 밀어젖히며 안으로 들어섰다. 한 번 더 열렸던 문이 닫히고 나는 세상과 분리된 밀폐 공간에 홀로 놓였다. 벽에 붙은 광고 거울 속 엘리베이터 케이지 벽에 등을 기댄 조금은 낯설어 보이는 풀이 죽고 지친 듯한 사내가 이쪽을 퀭한 눈으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사내의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4층까지 올라가는 몇 초 동안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거울 속의 사내를 노려보았다. 딸깍. 귀에 익숙한 소리에 이어 아파트 현관문이 열렸다. 한 발 들어서자 머리 위에 노랗게 들어오는 무심한 전구의 불빛과 더불어 눅눅하고도 서늘한 공기가 갑자기 덮쳤다. 들어서다 말고 주춤 뒤로 물러섰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얼핏 곰팡이 냄새를 맡은 것도 같았다. 아니 그것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지 오래된 음식 찌꺼기나 과일 껍질이 발효되는 냄새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 냄새 속에서는 이미 코에 익숙한 냄새의 입자가 떠돌고 있었다. 그것은 희귀의 냄새였다. 눈을 감은 채 조심스럽게 다시 집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며 코를 벌렁거렸다. 희귀 냄새의 입자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한참을 며칠째 꼭꼭 닫혀있던 집안의 묵은 공기를 희귀 냄새를 다시 한번 음미했다. 희귀야. 센서 등마저 꺼지고 어둠 속에 서서 나지막이 소리내어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귀를 기울여보지만 대답이 없고 여전히 뒤섞인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희교야. 그녀의 이름을 방금 전보다 좀 더 큰 소리로 다시 불러보았다. 여전히 대답이 없다. 사막의 모래 폭풍처럼 일시에 엄습해오는 고독과 절망감에 고개를 떨어뜨리고 퉁퉁 부른 발을 옥죄던 구두를 억지로 벗겨냈다. 전등 스위치를 올리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붉게 물든 젖은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 현관 옆에 던졌다. 몹시 쓰라린 발을 보았다. 발 뒤꿈치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살가죽이 완전히 벗겨서 너덜너덜했고 핏물과 진물이 섞여 엉망이었다. 현관 중앙에는 그녀가 두고 간 구두와 운동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탁자에 놓인 두 개의 커피잔 중에서 희겨이 사는 붉은 립스틱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가 마시다 남긴 마지막 커피. 커피잔에 조금 남아있던 커피는 이미 짙은 갈색으로 바짝 말라 있었다. 탁자에 놓인 네 잔의 커피를 타와 희교의 마른 잔과 마주한 채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다. 희교야, 너도 마셔. 나는 마치 그녀가 앞에 있는 듯이 중얼거렸다. 샤워 꼭지를 올리자 찬물이 나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왈칵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샤워기 아래 머리에서부터 물을 맞으며 한참을 서 있었다. 뜨거운 물에 닿은 뒤꿈치가 몹시 쓰라렸다. 그녀가 좋아하던 솔잎향 치약의 중간 부분을 꾹 짜서 칫솔에 듬뿍 묻히고는 양치질을 하다 그녀가 쏟은 분홍색 손잡이 칫솔에 눈이 꽂혔다. 그녀는 아침마다 먼저 샤워를 하고 내 칫솔에 치약을 듬뿍 묻혀 거울 앞 선반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내가 양치질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코밑과 턱에 밤새 돋은 수염을 정성껏 깎아주었다. 매일 아침 어찌나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면도를 해주는지 그런 그녀를 보고 있노라면 문득 어떤 의식을 행하는 여사제 같은 성스러움이 느껴지곤 했다. 함께한 지 몇 달이 지난 진달래가 온 산에 불붙는 때쯤이었다. 그녀는 면도를 마친 얼굴을 젖은 타월로 닦아주며 몽환적인 눈빛으로 말했다. 완벽해. 정말 완벽해. 아마 이 세상에서 허니보다 멋있는 남자는 없을 거야.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너무 행복해서 불안해. 입을 벌린 채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로 입을 헹구고 몸에 비누칠을 하다가 다리와 다리 사이에 소금물에 절인 오이처럼 잔뜩 짜부러들고 위축된 녀석을 보았다. 수줍게 매달려 있는 이 오이잔지가 제 역할을 한 지가 언제였던가. 섹스가 끝나면 그녀와 함께 손을 잡고 욕실로 갔다. 그녀가 함께 씻기를 원해서였다. 이 녀석은 그녀가 내 몸 구석구석에 비누칠을 하다 손장난을 치곤 했던 놈이었다. 요 녀석이 방금 전 그렇게도 내 애간장을 태우던 놈이란 말이지. 크고 그놈 참 귀엽기도 하지. 그녀는 녀석에게 아이보리 비누로 잔뜩 비누칠을 해 거품을 충분히 일군 다음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씻겨주었다. 비누로 두 번 씻긴 다음 마른 수건으로 물기 한 점 없이 꼼꼼히 닦고는 마지막엔 꼭 바디크림으로 마무리하고 고개를 숙여 녀석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 그때마다 나는 그녀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던가, 아니 행복했던가. 그녀와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며 그 이상의 짓도 함께 했건만 그녀와 샤워를 할 때면 늘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침대가 아닌 곳에서 똑바로 그녀의 알몸을 보기가 내 알몸을 보여주기가 왜 그렇게 쑥스러웠던지. 언제든가 섹스를 끝내고 그녀가 한 손으로는 녹두만한 젖꼭지를 다른 손으로는 그 녀석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한이는 얘가 나이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 글쎄, 잘 들어봐. 듣고 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거야. 애들 것은 고추라 하고 초등생들 것은 잠지라 하고 중고생이 되면 사지라고 하고
청년들 것은 늘 발기가 되어 있어 방망이 또는 몽둥이라 하고 결혼한 사내들 것을 비로소 페니스 즉 엑소라고 칭하지. 그런데 40대를 넘기면 그걸 연상이라고 해. 왜 그런지 알아? 글쎄, 연상은 평소에 안 쓸 때는 잘 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잖아. 그래서 연상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60대를 넘긴 남자들 것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 글쎄, 맨날 글쎄래. 그건 물건이라고 하는 거야. 물건? 왜? 그만큼 지 할 일을 무사히 충실히 마친 소중한 거란 얘기지. 골동품처럼. 그럼 자 마지막으로 스님이나 신부님 같은 성직자들의 그것은 뭐라 하는지 알아? 글쎄. 또 글쎄래. 잘 들으셔. 정답은. 그녀는 그 부분에서 잠시 뜸을 들이다가 무용지물이라 외치고는 심한 감기가 걸린 당나귀처럼 캑캑대며 대굴대굴 굴렀다. 나는 비누로 연상을 닦다. 그때 그녀가 배와 엉덩이를 들썩이며 기들기들 웃던 모습을 떠올렸다. 난 정말 자기 것이 물건이 될 때까지 함께 살고 싶어. 휴가가 끝나지 않게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그때는 몰랐다. 그녀가 말하던 그 휴가의 의미를. 그녀는 섹스를 끝내고도 늘 나의 치명적인 약점인 젖꼭지 성감대를 만지작거리거나 입으로 애무하며 장난을 쳤다. 그리고는 지쳐 늘어진 연장을 기어이 발기시켜 또 한 번의 섹스를 한 다음 깊은 잠에 빠졌다. 그녀는 섹스 후 잠이 들 때는 꼭 내 팔을 가져다 팔베개를 하고 옆으로 누워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내 냄새가 좋다며 나는 그때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꼭 안아주곤 했다. 그녀는 행복한 표정으로 내 품에 안긴 채 잠투정을 하는 아이처럼 옹알이하는 아기처럼 입술을 오물거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몸과 머리를 대충 닦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커다란 침대가 썰렁했다. 경대에는 그녀의 화장품 세트와 즐겨 쓰던 그녀가 두고 간 10개도 넘는 향수들이 열병과 분열을 하듯 줄 맞춰 놓여 있었다. 거울에는 그녀가 메모한 퇴색된 포스트잇이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붙어 있었다. 아니, 떼지 않았다. 하니, 나 사진 찍으러 간다. 월요일에 올 거야. 반찬은 냉장고에 다 해놓았으니까 알아서 챙겨 드셔. 밥은 싱크대 위 두 번째 찬장에 있는 햇반으로 해결해. 햇반 정도는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수 있지? 국은 냉장고 안 들통에 들었어. 국도 적당히 덜어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 드셔. 귀찮다고 굶으면 알지? 바로 죽음이야 죽음. 메모를 읽으며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귀여운 녀석, 밤잠이 없는 부엉이 같은 녀석. 그녀가 늘 앉아 화상을 하던 거울 앞 의자에 앉아 그녀가 쓰던 향수 중에 하나를 골라 허공에 두어 번 뿌려 마치 곁에 있는 듯 그녀의 냄새를 맡으며 까칠해진 얼굴에 스킨과 로션을 듬뿍 발랐다. 춥던 몸도 샤워로 그럭저럭 견딜만 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가 늘 손장난을 치던 젖꼭지는 돌기되지 않아 녹두보다 더 작아 보였다. 담배를 물고 침대에 벌렁 누웠다. 편했다. 천장에 붙여둔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이 내 동공에 눈부처로 들어앉았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죽음보다 깊은 늪으로 빠져들 것만 같았다. 담배 연기로 도넛을 만들어 허공에 쏘아 올렸다. 몇 개의 도넛이 허공을 천천히 떠돌다. 그녀의 사진 옆으로 사라져 갔다.
그녀는 고르고 하얀 앞니를 몇 개 드러낸 채 새빨간 단풍가지 뒤에서 웃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고창 선운사로 단풍을 찍으러 갔다가 건진 사진이었다. 하니 우리 사랑할 때는 목숨 걸고 치열하게 하자. 침대에서만큼은 사나운 짐승이 돼도 다 받아줄게. 대신 나와 함께하는 내가 세상 밖에 있는 만큼은 양심껏 다른 암컷에게는 눈 돌리기 없기다. 알았지? 세상 밖에 있는 만큼. 그때는 그녀의 그 말이 귀에 걸려 고개를 갸웃했지만 별 생각 없이 무심코 흘렸었다. 훗날 그녀가 홀연히 떠난 후 그 말을 다시 떠올렸고 그때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알고는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던지. 그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순수함과 야성을. 길을 가다 생명이 다해 여린 날개를 겨우 파닥거리고 있는 나비를 보고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나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다 숨이 끊긴 나비를 손수건에 싸들고 와 정성껏 묻어주는가 하면 바다 낚시를 가수는 가 잡아 올려 펄떡펄떡 튀는 우럭을 회칼로 단숨에 숨통을 끊고 회를 쳐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했다. 그때 같은 배를 탔던 낚시꾼들의 놀라는 표정이라니. 뇌약볕이 내리쬐는 길가에 앉아 푸성귀를 팔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는 필요하지도 않은 상추와 호박 등을 잔뜩 사들고 오는가 하면 전철에서 사지가 멀쩡한 청년이 휘청이는 몸짓으로 종이쪽지를 나누어주며 구걸을 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부럭 질러 다음 역에서 전철 밖으로 내쫓기도 하는 그녀는 그렇게 일상에서도 순수함과 야성이 외주를 타는 광대처럼 위태롭게 넘나들었다. 또 한개비의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멈칫했다. 도일씨, 담배 좀 줄이면 안 돼? 벽에 똥 바를 때까지 살고 싶지 않나 보지? 그녀의 쫑알 그림이 귀에 들리는 듯했다. 다른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담배를 피우는지 몰라도 난 철학으로 피우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도 너무 많이 피우는 것 같아. 3분의 1로, 아니 그건 너무 가혹하니까 반으로 줄여. 명령이야. 피우지 말란 말은 안 할 테니까. 알았지? 담배에 불을 붙이다 그녀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라 씁쓸한 미소가 머금어졌다. 그녀가 옆에 있다면 연달아 담배를 문 내 모습을 보고는 눈을 흘기며 잔소리와 함께 담배를 뺏으다 재떨이에 껐을 것이 분명했다. 갑자기 콧날이 시큰해서 채 몇 모금 빨지도 않은 담배를 서둘러 재떨이에 꾹 눌러 껐다. 최소한 그 약속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다. 반으로 줄이는 게 힘이 든다면 최소한 3분의 1만큼이라도 줄여주고 싶었다. 심한 고독을 느꼈다. 그녀가 보고 싶었다. 발작적으로 벌떡 일어나 화장대 위에 놓인 모든 향수병 뚜껑을 열고 번갈아가며 깊이 심호흡했다. 낯설지 않은 그녀의 냄새들. 그 중에서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집어든 향수병은 겐조에서 제조한 후로랄 계열의 미들로트 향이 좋은 플로어였다. 나는 눈을 감고 오래도록 그 향을 맡았다. 그녀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뿌리던 그녀의 체취와 어우러져 내 후각에 가장 익숙하면서도 친밀한 향수였다.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정을 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빨간 단풍 뒤에서 웃고 있었다. 엎드려 베개에 코를 박았다. 그녀의 체취를 막기 위해 아주 희미하게 그녀의 체취가 느껴졌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녀의 체취가 사라진 지 오래전일지 모르지만 나의 코속 점막은 지금 분명 느끼고 있다. 그녀의 살 냄새를. 그때였다. 머리카락 하나가 침대의 등받이 틈새 깊숙이 박혀
겨우 끝부분만 조금 내놓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렇게나 그녀의 흔적들을 찾아 몇 번씩 방 구석구석을 뒤지고 샅샅이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 않던 것이었다. 얼마나 세심하게 점검을 했든지 경대서랍 모서리 틈에 박혀있던 속눈썹 한 올과 문틈 사이에 끼어있던 매니큐어가 칠해진 작은 손톱 조각까지도 찾아냈다. 침대에 엎드려 행여 머리카락이 끊어지기라도 할까 봐 조심스럽게 끄집어냈다. 연한 갈색으로 브릿지를 넣었던 긴 앞머리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끼어 있었는지 윤기를 잃고 푸석푸석한 상태였다.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지퍼가 달린 작은 비닐봉지에 넣었다. 뜻밖의 그녀의 작은 편린을 발견해서인지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콧노래가 절로 났다. 머리카락에 든 비닐봉지에 몇 번 뽀뽀를 하고 그녀의 방 책상 서랍 속에 넣었다. 그녀의 방에는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것은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아주 사소한 그녀가 장볼 것을 메모한 종이 쪽지와 그녀가 씹다 휴지통에 버린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빨 자국이 선명한 껌까지도. 꼬냑 한 잔을 들고 베란다 창가에 섰다. 사성을 넘긴 도심은 내리는 비에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건너편 아파트에는 불 켜진 방들이 띄엄띄엄 보였다. 이 새벽 비록 벌집 같은 둥지지만 아늑하게 불 켜진 자기만의 굴에서 또 누군가가 무슨 까닭인지는 몰라도 나처럼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는 것을 보자 갑자기 눈시울이 후끈해졌다. 불 켜진 굴들의 불빛을 바라보며 따뜻한 감성이 밀려들었다. 아니, 여우도 자신의 머리를 뉠 굴이 있다는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까. 하지만 부평초처럼 사는 인생이라도 어쨌든 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겠지. 그녀가 노숙자들을 안쓰럽게 눈여겨보며 한 말이었다. 부산 태송대와 강원대교 야경을 찍으러 2박 3일 여행을 갔다가 서울역에 밤늦게 도착해 계단을 내려올 때였다. 서울역 주변에는 노숙자들이 많았다. 그때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노숙자들의 삶이 부평초 같은 인생도 살아있음이 축복이란 말이 왠지 날카로운 미늘 것처럼 마음에 걸려 대답을 못했었다.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렇게 비참할 정도로 살아있는 것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생의 축복이라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만약에 내가 저들과 같은 처지가 됐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날 나는 아늑한 내 굴에 돌아와 짐을 풀면서도 희망이라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던 그들의 모습이 눈에 밟혀 오래도록 씁쓸했던 기억이 있다. 지난 가을은 행복했다. 그녀는 명랑했고 매사에 거침이 없었고 잘 웃었다. 그녀를 만나기 전 혼자 살며 늘 심각하던 나는 그녀와 함께한 지난 1년 동안 덩달아 평생 웃을 웃음의 절반 이상을 웃었다. 어느 별 어느 행성을 떠돌이 별로 떠돌다 이제야 만난 것인지 그녀와 함께 있다는 그녀의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했고 또 행복했다. 커피를 타준다고 설탕 대신 소금을 넣어 소금 커피를 주어도 행복했고 물을 너무 적게 잡아 비빔국수처럼 되어버린 라면을 먹으면서도 행복했다. 그녀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나는 그녀의 그 서두름조차 귀여웠고 행복에 겨웠다. 그녀도 나만큼 행복했을지는 의문이지만. 2. 나 돈 좀 줄래요? 작년 가을 그녀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생면부지 그녀의 말에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뒤를 돌아보았다.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는 그녀의 태도와 말투가 너무 당당해서 그것이 설마 내게 건넨 말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일행이 있나 싶어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내 눈길 넘어 조만큼인 지리산 산허리를 끊어먹는 물안개만이 자욱하게 내리고 있었다. 웃고 있는 그녀를 보며 나는 두 번째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웃는 모습이 박씨처럼 하얀 치아가 선해 보이는 인상과 잘 어울렸다. 그녀와 나는 초면이었다. 어처구니가 없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왠지 거부할 수 없는 꼭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며 물었다. 얼마나? 지갑에 있는 거 정확히 반만요. 그녀는 둥그런 엉덩이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꽉 쬐는 청바지에 쑥색 재킷을 걸치고 검정색 모자를 쓴 채 목에 카메라를 두 개나 걸고 어깨에는 카메라 가방을 둘러매고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그냥 쌍계사를 구경 온 여행객 같지는 않았고 출사를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와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그녀는 커다란 눈에 아무런 표정을 담지 않고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짙고 긴 속눈썹과 고리 깊은 쌍꺼풀이 선한 인상을 주는 데 한몫을 했다. 나는 군말 안고 지갑을 열고 수표와 현금을 헤아려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47만 원이었다. 그녀는 내가 건넨 수표와 현금을 받아들고는 활짝 웃었다. 크크, 재밌네요. 나 이 길로 나가도 밥굶어 죽지는 않겠어요. 네? 어떻게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그냥 줘요? 그러게요. 나도 따라 웃었다. 듣고 보니 그랬다. 마치 순간적으로 무언가에 단단히 홀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를 언제 보았다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내일 가야 하는데 막막하잖아요. 카드도 없고 더구나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랬군요. 나는 왠지 어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담배를 뽑아 물었다. 나도 한 대 줄래요? 담배도 떨어졌네요. 나는 그녀에게 담배 한 개비를 건넸다. 이거 완전히 6월 송아지네. 불도 좀 주실래요? 6월 송아지가 뭡니까? 나는 손으로 바람막이를 하고 라이트로 그녀의 담배에 불을 붙여주며 물었다. 몇 마디 나누었을 뿐인데 크크거리며 웃는 그녀를 보자 이상하게 전부터 잘 아는 사이처럼 친근감이 느껴졌다. 6월에는 송아지가 잎만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요. 지천으로 늘린 게 풀이니 잎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아, 네. 나는 그제야 그녀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듣고 보니 참 재미있는 표현이란 생각이 들었다. 제가 초면에 미안한 부탁을 드렸으니 커피 한 잔 살게요. 그녀와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짙어지는 안개를 뚫고 저만큼 시골 길가 구멍가게 옆에 서 있는 자판기로 가 커피 두 잔을 뽑았다. 나는 커피를 마시면서 또 한 개비의 담배에 불을 붙였다. 골초인가 봐요. 그녀가 싱긋 웃었다. 아, 네. 조금 많이 피우는 편입니다. 나도 겸연쩍게 웃었다. 쌍계살을 찍으려고 줄서 나왔어요. 사진 찍는 게 취미거든요. 아, 네. 그쪽은요? 잘 쓰지는 못하지만 시를 씁니다. 어머, 그래요? 혹시 시집도 있어요? 네, 졸작 두 권. 어쩐지
어쩐지 몇 사람이 지나가도록 망설였는데 뭔가 필이 팍 꽂히더라니 그랬구나. 그녀의 얼굴이 다시 무더기로 내리는 안개 속에서 꽃등처럼 환해졌다. 시인님은 무슨 일로 왔어요? 그냥요. 여행삼아. 그럼 언제 가요? 내일요. 어머, 그래요? 그녀의 얼굴이 다시 환해지며 손에 커피잔이 들린 것도 깜빡 잊은 채 손뼉을 쫙 치다 그만 들고 있던 커피를 몽땅 쏟았다. 그날 나는 별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그녀와 함께 구멍가게 낡은 병상에 앉아 커피 한 잔씩을 더 뽑아 마시고 담배를 나누어 비우며 안개가 그치기를 기다려 쌍계사를 찾았다. 그녀가 사진을 찍는 동안 나는 그녀의 카메라 가방을 들고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몇 시간에 걸쳐 쌍계사 구석구석을 담은 그녀는 저를 나와 절로 들어가는 벚나무 길을 거슬러 걸으며 고즈넉한 시골의 가을 풍경을 카메라 앵글에 담았다. 어느덧 서서히 어둠이 슬금슬금 몰려오고 있었다. 그녀와 나는 늦은 저녁으로 산채 비빔밥을 먹고 도토리묵을 안주삼아 주인이 직접 담갔다는 더덕동동주도 몇 주 전자 비웠다. 그때까지 그녀와 나는 서로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기에. 이러다 나 취하면 어떡하죠? 글쎄요. 일단은 시인이라니까 믿긴 하지만 언제 발톱을 세운 늑대로 돌변할지도 모르는데. 크크. 그녀는 비운 술잔을 내게 건네며 어깨를 들먹이며 귀엽게 키를 그렸다. 모자와 긴 생머리가 잘 어울려 예쁘면서도 세련된 그러면서도 상대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묘한 매력을 지닌 여자였다. 술자리에 걸맞은 말장난을 한참이나 하며 기득대다가 밤이 어색해 식당을 나올 때 그녀와 나는 똑같이 거의 만취 상태였다. 나는 그녀의 카메라 가방과 내 가방을 왼쪽 어깨에 둘러매고 오른손으로는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움켜잡아야만 했다. 그녀가 자꾸만 다리를 휘청거렸기에 난 1년 동안 휴가를 냈어. 그녀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을 걷다가 불쑥 지나가는 말처럼 중얼거렸다. 혀가 약간 꼬부라진 상태였다. 휴가? 나는 무슨 휴가가 1년씩이나 있나 싶어 되물었다. 1년 동안. 그녀가 걷던 걸음을 우뚝 멈추고 내 얼굴을 보며 시니컬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와 나는 동갑내기였다. 우리는 술자리 이후 어느새 서로 말을 놓고 있었다. 그녀의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아 고개를 겨우 댔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달빛 어린 시골 밤길을 고개 숙이며 걷던 그녀가 또 중얼거렸다. 1년의 자유, 숨막히던 세상 속을 벗어난 자유. 아, 정말 내게 주어진 이 1년 동안. 지난 10년간 세상 속의 세월을 보상받을 눈을 감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을 목숨 건 사랑을 해볼 수 있을까, 내가.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완전히 취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넘어지겠다. 다리에 힘을 좀 줘. 그녀가 움푹 파인 길에 발을 헛디뎌 휘청했다. 하마터면 함께 넘어질 뻔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움켜잡으며 용을 써야만 했다. 한참을 그렇게 걷다 보니 나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어느새 술이 깨어가고 있었다. 헛다리를 짚을 만큼 취한 그녀 때문에 미안 나 취했거든 이해해줘.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엉거주춤 서서 초점이 흐려진 눈으로 내 얼굴을 뚫어져라 한참이나 쳐다보다 중얼거렸다. 달빛에 보니 그대의 눈이 정말 환상적이다.
너무 이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쁜 눈도 있나 싶다. 왜 그래, 쑥스럽게. 아니야, 정말이야. 난 거짓말 못해. 내 눈이 이쁘다거나 환상적이라는 말을 듣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밤새 한 마리가 인적이 끊긴 길에서 쪼쪼쪼 소리를 내며 냇가를 가로질러 지리산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이 밤에 저 새는 왜 짝도 없이 어디로 날아가는 것일까? 왼쪽 어깨의 빗장뼈가 빠질 듯이 아팠다. 내 가방에 카메라가 두 대나 들고 망원 렌즈며 액세서리들까지 든 그녀의 카메라 가방까지 둘러매서였다. 한참이나 멀리 모텔 네온사인 간판이 깜빡이고 있었다. 빨리 그녀를 방에 뉘어야 할 것 같았다. 숨도 턱까지 찼다. 잠깐만 쉬었다 가자. 어깨가 너무 아파. 그녀와 나는 겨울가 마른 풀이 있는 둔덕에 앉았다. 도개비 남은 담배를 입에 물고 동시에 불을 붙여 한 개를 그녀의 입에 꽂아주었다. 땀이 식으며 서늘한 한기가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담배를 다 피우고 막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내 손을 잡아 끌어안쳤다. 잠시 후 그녀는 숙이고 있던 얼굴을 들어 망연한 눈길로 달빛에 젖은 지리산을 보며 물었다. 그대는 결혼했어? 아니면 아직도 행복한 사람이야?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그녀의 말대로라면 결혼하면 불행하단 말인가? 솔로면 행복하고? 그쪽 말대로라면 난 아직 행복한 사람인데? 그건 왜? 그래, 행복한 사람이구나. 어쩐지 그럴 것 같았어. 내 예감이. 그대는 좋겠다. 그녀가 말꼬리를 흐리는데 설빛 목소리에 물기가 어린 듯 했다. 잠시 깊은 강의 여울 같은 침묵이 흘렀다.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다 동시에 멈추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천사가 지나가는 때라고. 그렇게 천사는 지나가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대는 죽을 것 같이 사랑하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결혼하지 마. 내 말 알았지? 그녀는 정말 취한 것일까? 깰 때도 됐는데 일어서려하자 그녀가 다시 손을 잡아 끌어안쳤다. 그대는 운명이란 걸, 아니 숙명이란 걸 믿어? 글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래?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 숙명이란 걸 믿어볼래?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사실은 아까 말이야, 그대가 담배를 꺼낼 때 담배가 홀수로 남아있으면 미련 없이 그대를 놔주고 만약에 짝수로 남아있으면 잡을 거라고 내가 마음먹었었거든. 단 그대가 솔로라는 전제하에서 날 잡는다고? 농담치고는 심했다. 크크, 정말 취했구나. 나는 일부러 그녀의 크크대는 웃음소리를 흉내내며 어깨를 주먹으로 가볍게 치며 농담조로 받았다. 아니, 나 지금 진지해. 짧은 시간 같이 있었지만 난 그대가 좋거든. 내 맘에 꼭 들거든. 이런저런 구질구질한 조건 따위는 접어두자고. 솔직히 말해보아. 그대는 내가 싫어?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말해줘. 맹세코 그건 아니었다. 졸지에 어처구니 없게 엮여 함께 보낸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여자였다. 그대 눈을 감아볼래? 그녀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무슨 까닭인지 함초롬이 젖어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라는 말뜻을 알아듣지 못할 만큼 우둔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달빛 아래 쌍계산 냇가에서 더덕동동주 냄새가 도토리묵 냄새가 풍기는 서로의 입술을 확인했다. 3. 다음 날 오후
쌍계사에서 함께 돌아온 그녀는 내 아파트로 짐을 옮겼다. 결국 나는 쌍으로 남아있던 담배 두 개비 때문에 그녀에게 잡힌 거였다. 그녀의 짐은 의외로 단촐했다. 몇 개의 옷가방을 옮기니 끝이었다. 그녀와의 별나고도 갑작스런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짐을 다 옮겼을 때 그녀가 내 얼굴을 보며 어딘지 모르게 슬픔과 비장함이 깃든 표정으로 말했다. 딱 1년이야. 더 이상은 안 돼. 미리 말하지만 그만큼만 날 사랑해. 나도 그대를 그만큼만 사랑할 거야. 1년 동안 사랑하고 그 후 또 1년쯤이 지나면 잊을 만큼만, 물론 많이 아프겠지만. 그대와 내가 함께한 지 딱 1년에서 일주일 모자라는 날이야. 내가 말했었지. 1년만 함께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떠나고 1년이 지나면 잊으실 만큼만 사랑하라고. 난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 그대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내가 지금 사랑해가 아니고 사랑했어라는 과거형으로 쓴 것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지는 마.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부터는 1년 안에 그대를 잊는 연습을 해야 하니까. 안녕 내 사랑. 행복했다. 쌍계사에서 만나 편지 한 장 달랑 남긴 채 그녀가 떠나기 전까지 1년 동안은 행복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처럼 홀연히 그녀가 떠나기 전까지는, 그녀가 떠난 단 한마디의 언질도 없이 사라진 그날의 그 황당함과 충격은 뭐라고 해야 할까. 그날 나는 밤새 치사랑에 가까운 고열과 정신을 놓을 것 같은 홍고남에 시달렸다. 그녀는 내 아파트에 들어올 때 가져왔던 몇 개의 가방만 들고 그렇게 떠나버렸다. 곳곳에 흔적만을 남긴 채. 돌이켜 생각하니 내가 그녀에 관해 깊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자신의 신상에 대해 말하지 않기도 했지만 나 역시 묻지 않았기에. 그녀가 떠난 지 한 달 뒤 죽음 같은 나날을 보내던 그때 그녀로부터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가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혼미함 속에 살고 있던 나는 급하게 편지 봉투를 뜯었다. 나의 그대 잘 있는지, 내가 잘 있다고는 말하지 않을게. 그대가 보고 싶다. 정말로. 이제 말해줄게. 그대를 쌍계사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은 1년의 휴가 중에서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어. 사랑도 없이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했던 결혼. 아니, 지겨운 엄마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했던 결혼. 그리고 그를 따라 미국행. 그곳에서 아늑한 세상 속에서 10년을. 표면상으론 남들이 보기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던 결혼 생활. 그는 정말로 나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했어.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어. 몸이 약한 나를 위해 아이마저 포기한 사람이었으니까. 물론 시댁 부모들의 그 싸늘한 눈빛과 무언의 압력 때문에 나는 늘 죄인이었지만.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것도 우연한 계기로. 그녀는 이미 그의 씨를 잉태하고 있었던 거야. 그는 나를 사랑하면서도 아이만큼은 갖고 싶었던 것일까? 종손으로서 의무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시댁 부모들의 강요였을까는 모르겠어. 알고 싶지도 않았고. 세상에 갇힌 10년, 내 가슴속 깊은 곳은 늘 세상 밖의 마른 불씨를 까먹는 자유로운 날개짓을 꿈꾸고 있었어. 용기가 없어 늘 갈망만으로 지쳐가던 바로 그때 난 그에게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안 거야. 세상 주인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내 가슴엔 그 어느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후였어. 용서를 비는 그를 보며 밀려드는 연민과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죄책감에 나 역시 찢어지듯 가슴이 아팠어. 그런 와중에서도 아이가 태어났고 나는 세상 주인에게 1년의 휴가를 청했어. 아니, 청했다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라는 말이 맞겠지. 1년 뒤에 다시 만나 우리의 문제를 생각하기로. 세상 주인은 날아가려는 새를 잡지도 놓아주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 휴가를 떠나기 전날 나는 세상 주인의 분신인 아기를 보러 갔어. 아기는 이뻤어, 정말로. 아기 엄마도 처음으로 보았고 나를 보더니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마냥 울고만 있는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그녀를 보며 화도 나지 않았고 밉지도 않았어. 어쩌면 이미 세상 주인에게 그녀가 있다는 것을, 그녀의 몸에 아기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나는 나를, 세상 주인을 내 가슴에서 지우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1년간의 휴가를 그에게 통보하고 한국으로 나왔고 모든 것을 잊기 위해, 휴가를 즐기기 위해 카메라를 둘러매고 미친 듯이 헤매다가 쌍계사에서 우연처럼 숙명처럼 그대를 만났어.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꿈처럼 행복했고 고백하건대 나는 솔직히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 아니, 사랑할 마음도 여유도 없었지. 이제야 말하지만 나는 내 세상 주인과 함께한 10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오르가슴을 느낀 적이 없었어. 몸이 건조한 섹스, 매번 나를 안을 때마다 벌겋게 달군 쇠처럼 뜨거워지는 그 육체를 느끼며 미안함에 연민에 거저 함께 고조되는 흉내만 냈을 뿐 최소한 아늑한 둥지와 부족함이 없던 모의값은 해야 했기에 섹스를 끝내고 행복한 얼굴로 널브러져 잠이 든 세상 주인의 얼굴을 보며 얼마나 많은 밤을 소리 속에 울었던지 그대는 그 참담했던 내 심정을 알 수 있을까? 그런 내가 그대와의 첫 경험에서 나도 여자라는 사실에 눈을 떴어. 오르가슴을 두 번이나 느꼈던 거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하던 것을 그대와는 단 한 번만에 그 순간 난 숙명 같은 것을 예감했어. 어쩌면 그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아픈 사랑을 할 것만 같은 그 불길한 예감. 솔직히 난 그대와 함께한 지난 1년 동안 그대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무지 안간힘을 썼어. 정말로. 1년의 휴가가 끝나면 어쨌든 세상으로 돌아가야 했거든. 내 입으로 약속했으니까. 1년의 휴가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우리의 문제는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휴가가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대와 함께한 지 3주가 지났을 무렵 세상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 아이는 자기가 키우기로 하고 아기 엄마와는 모든 걸 정리했으니 약속대로 꼭 돌아와 달라고, 사랑한다고.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는 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는 그대를 억지로라도 미워하려 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몸부림치면 칠수록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져드는 나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어. 이 도일이라는 멍청하기 짝이 없는 늪에 빠진 나. 그대는 기억하는지 몰라. 그대가 양말을 뒤집어 벗어 놓은 것을, 화장실에서 담배 피운 것을, 빗질하다 머리카락 몇 올 흘린 것을, 밥 먹다 실수로 방귀 뀐 것을, 입 벌리고 하품하는 것을, 쩝쩝 소리내는 것을, 커피에 설탕을 깜빡한 것을, 라면 끓일 때 물을 조금 더 잡은 것을, 땀 냄새가 난다고, 담배 냄새가 난다고, 술 냄새가 난다고, 손톱이 길다고, 심지어는 발가락이 왜 그렇게 못생겼냐고,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아주 하찮은 것들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트집잡아 한 번씩 빽 소리 지르며 화를 내거나 심통을 부리던 나를.
그때마다 그대는 변덕쟁이 뺑드거미 같은 나를 보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아주 곤혹스런 표정을 지으며 마치 밥상이라도 엎지른 아이처럼 울상이 되곤 했지.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바보처럼 멍텅구리, 해산멍게, 말미잘, 고추된장 멸치대가리 같은 이라고. 그런 그대를 보며 겉으로는 표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속으론 얼마나 울어야만 했는지. 사랑했던 그대, 차마 사랑하는 그대라고 현재형으로 말하지 못하는 지금의 나를 이해해줘. 미안해. 진심으로 그대를 미워해야 했거든. 그대를 사랑하면 안 되었기에 그대를 사랑하지 않기 위한 내 나름대로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면 그대는 나를 조금은 용서해 줄 수도 있을까? 아니, 그런 기대를 한다면 내가 너무 뻔뻔한 거겠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내가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난 것을 알고 황당했을 그대를 생각하면 씻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형광등 하나 제대로 갈 줄 모르고 모질 하나 제대로 못하는 그대가 의지할 곳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그냥 달려가고 싶어. 하는 짓이 늘 철부지 같던 그대, 그래서 더욱 사랑스러웠던 그대, 그대는 모르겠지만 내 품에 안겨 찌찌를 만지며 고운이 삼던 얼굴을 보며 그대가 깰세라 얼굴을 어루만지며 꼬박 밤을 새우던 날들, 왜 그렇게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던지 울보도 아니면서 그땐 그냥 그대와 함께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곤 했어. 지금도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자기 전에 양치질을 까먹는지, 속옷을 며칠씩 안 갈아입는지, 잠꼬대를 하다 울며 깼는지, 담배는 억수로 피워대는지, 드라마를 보다가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는지, 강아지만 보면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지, 비가 오면 창틀에 턱을 고이고 소년처럼 감상해졌는지, 축구를 보다 꼬리만 대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방이 꺼져라 엉덩이 뿔난 망아지처럼 날뛰는지, 밥맛이 없다고 입을 삐죽거리며 어린애처럼 투정을 부리는지, 시를 쓰다가 발작적으로 여전히 머리카락을 한 움큼씩 쥐어뜯는지, 그 모든 것을 미워해야 하는데, 그래야 그대를 잊는데, 나에겐 그 어느 것보다 튼튼한 세상이 있는데, 풍요로운 모의와 안락한 둥지가 있는데, 내가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제발, 부디 제발 그대가 날 미워했으면, 죽도록 미워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 텐데, 분명 그러지 못하고 있을 거란 오늘도 철부지 애기처럼 울고나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내 착각일까? 오만일까? 아니면 나 스스로에 대한 위안일까? 그만 쓸게.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안녕, 안녕. 내 마음의 열쇠를 훔쳐간 유일한 그대. 아, 보고픈 내 사랑, 나의 애기. 나는 편지를 열 번도 더 읽었다. 군데군데 눈물 자국이 배어있는.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다. 편지 봉투를 보니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였다.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이제야 그녀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렸다. 그동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녀의 돌발적인 행동이나 거칠었던 말투까지도 당장이라도 미국으로 날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다. 그렇게 섣부른 행동을 하기에는 그녀의 글이 주는 행간의 메시지가 너무 강했다. 그 편지를 마지막으로 그녀는 거의 1년이 되도록 편지를 보내오지 않았다. 나 역시 답장을 쓰지 않았다. 4.
나는 지친 발걸음으로 아파트 입구로 들어섰다. 술에 찌든 끝도 없이 방황하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나날의 연속. 이미 습관이 된 눈은 4층을 올려다보았다. 캄캄했다. 아파트 입구 은행잎이 우수수 지고 있는 것을 보니 그녀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나 보다. 지금쯤 안락한 세상에서 가슴앓이 하지 않고 잘 살고는 있는지, 아기는 잘 키우고 있는지, 환하게 웃다가도 문득 한 번쯤은 내 생각으로 눈물 글썽이는 일은 없는지. 지친 몸을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고 섰다. 광고 거울 속에는 여전히 점점 더 낯설어 보이는 사내가 시니컬한 미소를 지으며 다크서클이 짙은 퀭한 눈으로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딸깍 도어키가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너무도 코에 익숙한 지난 1년간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그녀가 즐겨 마시던 킬리만자로 원두커피 향이 코를 자극했다. 나는 전율을 느끼며 구두도 벗지 않은 채 거실을 향해 나는 듯이 뛰어들어갔다. 하니! 아, 그녀였다. 그녀가 현관의 불빛을 받아 어둑신한 거실 한복판에서 팔을 활짝 벌린 채 젖은 목소리로 나를 부르며 서 있었다. 울컥 터져나오는 신음을 꿀꺽 삼키며 그 자리에 석상처럼 멈추었었다. 다리가 경직돼 단 한 걸음도 움직여지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를 해야 하는데 머리가 텅 비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윽고 현관의 자동감지 전등마저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와 나를 에워쌌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와 내 목에 팔을 두르고 꼭 끌어안았다. 희교야. 나는 그제야 겨우 말문이 터져 신음처럼 그녀의 이름을 뱉어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이대로 1분만, 아니 5분만 있어줘. 그녀의 목소리는 진눈깨비 내리는 빙판길처럼 흥건히 젖어 있었다. 순간 그녀의 볼에 흐른 눈물이 내 볼을 뜨겁게 적시어 왔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내 손이 와락 그녀의 허리를 어슬어슬아 끌어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목젖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온몸으로 전율처럼 느껴졌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그녀가 여전히 목을 끌어안은 채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제 우리 애기를 혼자 두고 다시는 어디 가지 않을 거야. 다시는. 그래, 이젠 가지 마. 절대로.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데. 나는 그녀의 말에 수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그녀를 놓치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애기처럼 더 세게 매달렸다. 이게 뭐야. 마른 새우처럼 빼빼 말라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말하라고 했어? 미안해, 말라서. 내가 돼지로 만들 거야. 뚱뚱 돼지로. 그리고 지금 누구 마음대로 울라고 했어? 당장 못 거쳐? 그래, 미안해. 잘못했어. 울지 않을게. 그녀의 소리 죽은 흐느낌의 호통의 저편으로 떠날 때 가지고 갔던 가방들이 보였다. 눈에 익은 카메라 가방까지도. 목을 끌어안았던 그녀의 팔이 풀리며 따뜻한 손바닥이 내 조선보를 감싸 안았다. 발꿈치를 든 그녀의 입술이 다가왔다. 눈을 감았다. 그녀의 불같이 뜨거운 입술이 내 입술을 덮쳤다. 아주 개걸스럽고 탐욕스럽게. 나는 꿈이 아니기를, 꿈이라면 정녕 영원히 깨지 않기를 바랐다. 아, 겐조의 플라워 향수 냄새. 잠자리에서 늘 맡던 그 냄새가 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녀가 갑자기 내 어깨를 확 밀쳐내며 눈을 흘기며 벌컥 화를 냈다. 내가 냄새 난다고 생마늘 먹지 말라고 했지?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래, 어쩔 수 없이 먹었으면 후라보누 껌이라도 씹고 들어오는 게 매너 아니야? 내가 이런 매너꽝을 뭐가 좋다고. 내가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지. 당장 양치질하고 오지 못해? 아, 꿈이 아니었다. 희교의 잔소리가 또 시작이었다. 발을 씻을 때 이번에는 신경 써서 양말이 뒤집어지지 않게 잘 벗어 놓아야지. 보나마나 내가 욕실에 있을 때 슬쩍 가슴이 눈을 뜨고서 양말 검사를 하고는 또 잔소리를 퍼부을 테니까. 아참, 치약도 끝부분에서부터 올려 짜야지. 중간 부분을 눌러 짰다가는 영락없이 또 버럭 화를 낼 테니까. 맞아, 수건도 쓰고는 양끝을 똑바로 맞춰 걸어 놓아야 돼. 아님 죽음이야 죽음. 아, 또 저 잔소리들을 다 듣고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진다. 그런데 왜 눈물이 이렇게 나면서도 자꾸만 바람이 빠지는 풍선처럼 삐질삐질 웃음이 나지? 왜지? 애가 불망. 떠나간 여인과의 행복했던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간절히 그리워하더니 정말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사랑의 인연은 인위적이기보다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며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